자, 제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번부터 152번까지 드디어 저희는 이제 펄6에 다다랐습니다. 자, 총 12문항이기 때문에 6문항씩 나눠서 가고요. 자, 하나의 지문당 3문장씩, 자, 3문제씩, 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지문씩, 자, 다루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하고 6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구조문법 어휘의 아이템을 그대로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단문 안에서 구조문법 어휘를 모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한 문장 하나 안에서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펄6가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거예요. 자, 5에 비해서. 왜냐면 필요하다면 앞문장으로 옮겨가셔야 되고, 자, 필요하다면 뒷문장까지도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한두 문장을 더 읽는다, 덜 읽는다의 차이일 뿐이지 구조문법 어휘는 똑같은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거워하지 마시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자, 그런 상황을 알리는, 자, 그런 메모가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문제부터 보실까요? 아이고. 자, 첫 문제를 보시면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ing가 붙어 있고, 자, 그 다음에 will be 다음에 ing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형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겁니다. 뭐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하, antiquated 이렇게 돼 있어요. antique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골동품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antiquated는 구식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건 딱딱한 단어입니다. 자, old fashioned 라든가, 자, outdated 이런 말들이 이제 훨씬 더, 동시대에 많이 쓰는 contemporary, 그죠? common expression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bookkeeping software가 어떻게 됐어요? 구식이에요. 구식을 이번 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당신이 이미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에 가격을 매길까요? 소프트웨어를 연결할까요? 소프트웨어를 분석할까요? 교체한다. 요거는 한 문장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의 구조문법 어휘를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요거는 지금 그 구조 문제입니다. 자, smooth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명사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ing가 붙었네요. 자, 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동사명사 동일형이라 그랬죠? 동사 형용사 동일형입니다. smooth는 부드러운의 뜻을 먼저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자, smooth가 ing가 있는 걸로 봐서, 자, 이것은 동사로도 사용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mooth의 동사는 참고로 거의 여태까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으로. 그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뭐를 부드럽게 만들다. 부드러워지다. 예,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품사를 어떤 품사를 집어넣을까를 한번 따져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goes 다음에 나와 있어요. as가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 원급이 등장하는 게 맞죠. 그런데 품사부터 먼저 결정하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 그럼 go 다음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나올 수 있죠.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떤 상태가 됩니다 라고 하면 형용사가 올 것이고, 자, 어떻게 갑니다 라고 하면 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while부터 시작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착수하다의 뜻입니다. undertake. 자, 우리가 어디에 착수해요? 예방조치, precautions. 이 단어는 별표 두 개.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조치에 착수를 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쪽의 내용을 여러분도 보셨지만 교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를. 그 상황에서, 자, 우리가 2ER을 하기 위해서 예방조치를, 자, 예방조치에 착수를 했어요.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가 될 수도 있고 뭐뭐하는 반면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안에로 갔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뭘 확실하게 합니까? transition은, 자, 바뀌는 것이죠. 변화, 변천, 전이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소프트웨어의 교체. 됐죠?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가 어떻게 진행되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사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go가 실제로 어디에 가다의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다의 뜻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주어의 성격에 따라서 주어가 사람이면 주어가 갑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주어가 트랜지션이라고 했을 때는 그죠? 예, 여기서는 이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교체가 진행되어 가다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비동사처럼 불완전한 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게다가 원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녀석이 답입니다.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모르더라도 as와 as 사이에는 잘 지우셨죠? 자, 그래서 저는 답을 여러분들이 D번으로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부드럽게 자 이런 이전 작업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조치를 우리가 이미 자 취해놓은 반면에 그죠? 예, 취해놓았지만 우리는 플랜 B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달에 자 페이첵스에 대해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급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자 페이첵스 자 급여 수표에 대해서 직역이에요. 봉급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In case는 접속사라 그랬죠. 만일 뭐뭐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there's a glitch. glitch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결함을 말합니다. 자 in the transition 그러니까 그 이전 작업 그죠? 소프트웨어 교체 작업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 이번 달 급여에 대한 플랜 B를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ABCD 선택지는 어때요? 예, 요거는 또 품사가 서로 다르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A번과 D번이에요. A번은 동사이면서 동시에 명사입니다. 근데 자, 요 명사랑은 의미가 분명히 달라요. A번의 limit라고 하는 단어는 자, 한계치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치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런 개념이에요. 얘는 무슨 뜻입니까? limitations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의미가 좀 달라서 제한하는 과정 혹은 행위를 우리가 자, limi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둘 다 명사인데 의미가 조금 다르니까 별표 몇 개 드릴까요?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자, 별표 두 개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비동사 이하에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지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pickup times는 한계치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혹은 제한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pickup times는 뭔가를 갖다가 집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됐죠? 수령 시간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수령의 시기는 언제입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수령의 시기가 제한됩니다. 언제 언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맞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명사의 보호가 성립이 되려면 명사의 보호가 성립되려면 주어와의 동격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게 맞고 선택지 중에 형용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무조건 답이겠죠. 그리고 얘는 수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A를 B로 제한시키다라고 하면 limit A to B 이렇게 돼서 수동태가 되게 되면 be limited to 이렇게 굉장히 잘 쓰이는 자 그런 어구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내고요. 마지막 문장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 문장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플랜 B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만약에 교체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수동적으로라도 이제 그 급여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급여 수표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 얼마씩 받는 급여 수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급여 수표를 거의 써주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페이체크라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주급받는 사람들은 자 주로 이제 그 급여 수표를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받아가요. 물론 통장에다가 넣어주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수표를 써줄 건데 그 수표를 픽업하는 시간이 요때로부터 요때까지로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세요.
그에 따라서 알맞게 계획을 좀 세워보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의 교체를 알리는 메모 첫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가시고요. 자, 두 번째 지문은 내용이 뭐냐면 피아노 수업에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할 때 누락된 사항을 좀 알려주는 자,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고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또 같지 않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as 이하에 뭔가가 필요해요. as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로 as가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지요. 그러면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고. 따라서, 자, 해석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못 쓰실 이유가 없어요. 이해됐죠?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는 자, 뭔가를 인정하다의 뜻이고요. 어떤 서류 따위를 받았음을 인정하다, 알리다의 뜻도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acknowledgement는 접수의 뜻도 있고 접수증의 뜻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acknowledge는 인정하다, 받아들이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류 따위를 받았음을 자, 인정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정답 정했으니까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thank you for expressing interest in joining our fall class for intro to piano lessons. 그러니까 피아노 레슨이 되겠죠?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서 자, 가을 클래스에 조이닝 하는데 합류하는데 자,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메일은 serves, 작동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serv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죠? 봉사하다의 뜻이죠? 자, 일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물의 주어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아, 이메일이 뭐뭐로서 일을 한대요. 그럼 작동하다의 뜻이죠. 이메일이 뭐뭐로서 작동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등록에 대한 자, 그런 접수증으로서 자, 이것은 또 작동을 또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페이먼트부터 사인까지 모두가 다 명사일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는 지불이고 자, 그 다음에 셀렉션은 선택, 선택물 카피는 복사, 복사물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징후의 뜻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간판의 뜻도 있죠. 자, 뭐가 답일까요? When you submitted your enrollment 자, 당신의 자,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 말이에요. 뭐 실패했대요. 뭐 하는데? Make a blank indicating how you plan to pay for the lessons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돈을 지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 뭐뭐뭐를 하는데 자, 실패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이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빈칸이. 자, 그럼 뭐죠? 그렇죠. 셀렉션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앞으로 돈을 어떻게 수업료를 지불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데 실패를 해서 그게 공란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 이 문장 한 문장 갖고 답을 못 찾으시겠으면요. 다음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다음 문장을 또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지불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단일 문장에 만약에 부딪혔다면 단일 문장에서 정답을 못 찾겠으면 다음 문장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답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아노 수업 등록 시에 누락된 그죠? 예. 사항을 알리는 그런 이메일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가시면 마지막 문제는 owing to부터 시작해서 in case of까지 전부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만 접속사네요. 이하에 주어 동사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미 끝내고요. 그럼 셋 중에 하나인데 owing to는 오늘 한번 얘기가 나왔네요. due to, thanks to, owing to, 자, because of, 때문에.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in case of는 자, 뭐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이죠. 뭐뭐하는 경우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앞쪽부터 한번 해석해 보시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꽤 깁니다. 문장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보내줄 거래요. Welcome packet. 패킷은 뭐 작은 꾸러미를 우리가 패킷이라고 하죠. 어떤 꾸러미예요? 포함하고 있어요. 뭐를요? 정보. 그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예요? 당신의 인스트럭터. 당신 강사가 누구인지. 자, 그
강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A list of required materials for the cla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래스를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자, 수업 자료 있죠? 자, 수업 자료의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and가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없어요, 선택지 중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 말이 안 되죠. 자, along with는 무엇 무엇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and에 가장 근접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자, 대신에 and처럼 양쪽 앞뒤가 대등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하여 강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게 될 자, 그런 패키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 뭐 하기만 하면 당신이 제공하기만 하면 뭐를요? 자, 그 missing information이라고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자, 그 행방불명의 그런 정보죠?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보내줄 거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뭐다? 정보가 하나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C번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두 번째 지문까지 자, 모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자, part 6라고 해서 자, 필요하다면 앞문장, 뒷문장을 더 읽어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자, 시간의 투여가 약간 더 있을 뿐이지 본질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구조문법 어휘에 자, 세 가지 유형 여러분들 풀어가고 계시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 두 지문만 남았어요. 그럼 잠시 환기하고 자, 후반부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죠.자, 마지막 두 개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문, 즉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냐면 요거는 퇴임하는 그런 사장님을 위해서 선물 구매를 제안하는 자,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이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갈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보시면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으면서 구성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얘도 형용사는 맞아요. 소유 형용사는 맞는데 똑같이 다 명사와 결합이 돼야 되지만 잘 아시겠지만 얘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이 이끄는 절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사가 아니라 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장의 구성을 보니까 여기는 because of 다음에 어디? because of가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얘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되죠.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가 바로 because of에 걸리는 명사예요.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that 이하는 완전 독자적인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단순 형용사가 나와야지 절을 이끄는 의문 형용사가 나와서는 곤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녀의 hard work와 헌신이냐 아니면 당신의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냐만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문장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이 문장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앞에 문장을 보면 사장님 덕택에 자, 그죠? 예. 그 사장님의 근면한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를 잘 유지했고 50주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와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지금 여러분들 강조 구문이거든요. 요 부분이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전부 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사장님의 자, hard work와 그죠? 예, 진심을 다한 노력과 자, 그다음에 헌신 덕분입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남자면 his, 여자면 her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3인칭으로 나온 게 지금 her밖에 없기 때문에 A번에 쓰시면 되고 이미 앞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여자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사장님 덕택에 회사가 여태까지 잘 굴러왔고 그 용비어 청가를 지금 부르고 있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보니까 To mark her blank 자, 그녀의 뭐뭐뭐를 자, 우리가 마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뜻이 많죠. 뭐뭐를 어디 어디에 표시를 내다의 뜻부터 시작해서 채점하다의 뜻, 뭐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죠. 그죠? 어디 어디에 흔적을 남기다의 뜻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서는 기념하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토익에서 mark라고 하는 단어는 자, 기념하다의 뜻으로 굉장히 잘 쓰입니다. To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company.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의 50주년을 표시내기 위해, 표시낸다. 그런 얘기는 50주년을 기념한다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기념하다의 뜻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녀의 뭘 기념하는 걸까요? 우리는 retirement party를 갖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그녀의 뭘 기념하는 걸까요? 그녀와의 이별을 기념하는 것이겠죠? 은퇴 파티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앞쪽에 그 용비어 천가는 사실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 의미였어요. 퇴임하는 사장님 덕분에 자, 우리가 오늘날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일종의 덕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안에서는 파티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뭐를 한다는데 그 이후는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그녀와의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초대? 자, 이건 희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gratification이라고 하면 희열, 아, 기쁨, 그죠?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similarity는 유사성이죠. 유사함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parting이 답이고요. 그럼 parting은 뭐예요? 이별이에요, 이별. 헤어지는 거니까. part,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도 모르셨던 분들은 저것도 토익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태까지 자주 반복해서 정답으로 제시됐던 단어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통으로 다 외우세요. To mark her parting. Okay? To mark her parting. 이라고 해서 아예 통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와의 이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retirement party. 자, 그래서 은퇴 파티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row라고 하는 단어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요거는 리스닝에서도 잘 많이 나오죠? 자, throw a party. 그러면 파티를 열다의 뜻입니다. 던지다라고 많이 해요. hold a party라고 하는 말도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돈니가 나와 있으니까 버더스가 나왔겠죠. 또한 저는 요청합니다. 파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chip in. 자, chip in은 각출하다의 뜻이에요. 자, 각출을 좀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누구에게? 그녀에게 선물을. 자, 어떤 선물이에요?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사람들에게 각출해서 선물을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이메일이다. 자, 마지막 149번입니다. 149번의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처음부터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수, 태, 시제 따져보셔야겠죠. 숫자부터 따져가겠습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All contributions. 단수동사가 있나요? 네, 지우시고. 자, 두 번째. 태로 가겠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얘는 능동, 얘도 능동. 결국은 정답은 C번이에요. 근데 찜찜하죠. 왜냐하면 B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인데 앞에 조동사도 없는데 왜 B가 왔지? 아우 이거 수동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우 찝찝해.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죠. 자, 그런 동사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 반드시 뭐뭐 하도록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당위성의 조동사 should가 앞쪽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hould가 눈에 보이는 학생들은 자, 착한 학생들이죠. 그죠? 착한 사람 눈에만 그 should가 보이기 때문에 뒤쪽에 be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재밌는 것은 should가 앞에 나왔다 그러면 will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should가 나왔는데 동사에 s가 붙는다고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눈에 보였다면 더 좋았겠고요. 자,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능동, 수동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수동에다가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해석해보면요. 뭐 할 수 있도록? 자, 내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나는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모든 자, contributions가 되겠죠. 자, contributions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헌의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일종의 기부금 정도로 보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contributions, 각출하는 돈 있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by May 1st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5월 1일까지는 늦어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모든 각출들이 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contribution은 직역하면 공헌, 기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부의 뜻으로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모두 각출과 기부가
자, 저때까지는 이루어지도록 저는 꼭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질문도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가시는데요.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가 어떤 첼리스트의 공연을 알리는 자 그런 어나운스먼,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150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를 않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 아시죠? 그 얘는 동명사 혹은 분사가 되겠죠. 얘는요, 동사나 분사가 될 거예요. 얘는요, 명사와 동사가 되겠죠. 그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nnounce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딱 하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빼고 나면 공연을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자 뭐가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동사는 일단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동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동사를 제껴버리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앞에 있는 퍼포먼스를 수식하면서 뒤에 또 뭘 취했어요? 첼리스트, 자, 아케미 기타야마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했죠. 자,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분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상 ing 분사가 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명사가 올 수는 없잖아요.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 뒤에도 또 명사? 안 돼요. 자, 그래서 A번 완전 속어, 자, D번도 완전 속어입니다. 자, 그리고 분사가 오는데 자, 바로 목적어를 취하려면 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ature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를 특별하게 다루다. 그죠? 예, 뭐뭐를 특장점으로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자 찬사를 받는 첼리스트인 아케미 키타야마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포함하는 공연 이렇게 돼서 공연이 포함하다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feature라고 하는 단어는 자 누구누구를 특별하게 다루다, 자, 특별히 포함하다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당연히 B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feature는 그 지문의 그죠? 네, 내용과 자 그다음에 주제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잡지사나 신문사에서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feature했다 그럼 뭐예요? 그거를 특집으로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면 뭡니까? 그 사람을 주연으로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경우에는 연극 분야에서는 근데 이거는 공연 분야니까 이 사람을 뭐 주연으로 하는 자 그런 공연이라고 봐도 좋지만 자 글쎄요 뭐 이게 연극이 아니니까 주연보다는 이 사람을 특별히 포함시키는 공연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특장점의 개념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 개념을 잘 이용해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문장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해석하지는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조금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본 셈이에요. 자, 다만 여러분들은 자 문제풀이가 끝났고 답을 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꼼꼼하게 해석을 분명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Arvada Center. 라고 하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이유가 뭐죠? 발표하게 돼서. 뭘 발표하게 됐습니까? 자, 하룻밤에 특별한 자, 음악 공연이 되겠어요. 뭘 피처링 하는? 바로 이 사람을. 찬사받는 첼리스트인 자, 기타야마 씨를 특별하게 다루고 자, 그 사람을 특별히 포함하는 자, 그런 공연을 발표하게 되어서 완전히 흥분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1번.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의문사로 돼 있고 뭐 형용사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re extremely excited. 자, 우린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흥분해 있는데요. 자, 우리 완전히 흥분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니까요. 또 주어동사가 와 있죠. 그러면 여긴 틀림없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못하는 건 누구예요? each는 형용사와 대명사로만 쓰이니까 지우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뒤에 절이 나오기 때문에. 자, what과 how는 의문사기 때문에 특정한 접속사가, 접속사는 아니에요, 얘가. 그런데
얘네들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뒤에 뭐가 온다? 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 그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따로 접속사를 두지 않아요. 의문사 앞에 따로 접속사를 두지 않습니다. 아시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자 이 아이 이 아이 아니면 이 아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what이 나오게 되면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명사였을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빨리 지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how냐 대시냐의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무슨 절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기뻐요 지금. 완전히 우리가 excited, 흥분해 있거든요. 왜? 여기는 지금 because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유의 부사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여러분들 무슨 절이죠? 명사절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명사절 자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구조상으로 두 개를 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how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지우시고요. 자,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는요. because 대신에 뭘 잘 써요, 우리가? that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we're surprised that 우리는 that 이하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지금 we're excited that, we're glad that, I'm sorry that 나는 that 이하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실까지를 알고 답을 잘 쓴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잘 알아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동사와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면 이미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로 다 완전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하에는 부사의 절밖에 못 나오는데요. how로 시작되는 절은 부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that이라고 하는 아이가 부사절을 이끈다고요? 네,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감정의 형용사 다음에 that은 뭘 나타낸다?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이 that은 생략도 사실은 많이 돼요. 알겠죠? 거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문장을 해석해보고 답을 좀 찾아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토익을 잘하는 학생들이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문장은 해석 없이 그냥 바로 답을 뒤에다 썼을 거예요 아마. 뭐뭐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다. 왜 기쁘죠? 기타야마가 making a stop. 우리의 humble city. humble은 여기서는 뭐 겸손한 애 뜻이고 사람이면 변변치 않은 애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변변치 않은 도시에 뭐뭐 중에 그녀의 worldwide tour 도중에 우리의 변변치 않은 도시에 스탑을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머물러서 공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답 찾기가 쉽진 않았으나 근본적으로 자 주어 동사의 절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는 안 되고 자 완전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은 안 되고 명사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how은 안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됐고요.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자 부사,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부사고 나머지는 다 전치사네요. 얘네들은 전부 다 수거 전치사들이죠. 요거는 뭐뭐 대신에, 요거는 무엇무엇 이외에도, 요거는 뭐뭇의 결과로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앞문장이 끝나 있고요. 뒷문장에서 자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여긴 전치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는 아니죠. 제끼시고 나머지 셋 중에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만 해석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이 사람의 공연 대신에, 이 사람의 공연 말고도, 이 사람의 공연의 결과로서 자 몇몇 지역의 음악가들도 자 특별하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앞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티켓 얘기가 나옵니다. 11월 3일에 자 공연이에요. 자 공연을 위한 자 티켓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박스 오피스에서 언제 시작해서? 요때 시작해서. 얼마에? 바로 자 $55입니다. 각각. 됐죠?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공연 어때요? 에 얘네들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문맥상 가장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 대신에 이런 공연이 특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공연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비번 안 되겠고요. 자, 그 결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연 이외에도 지역의 음악가들이 또한 특별하게 공연을 하게 될 것이다의 내용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8-6의 12문항도 자,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52문항에 대한 해설은 다 마무리가 다 됐어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저는 이제 그 5강의 강의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좀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리 옮겨볼까요? 자, 오늘의 5강 긴 강의 여러분들 다 들으시느라고 자,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뭐 5강의 강의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잘 쌓아나가시면 이것이 이제 매달 반복되는 강의니까 아마 이제 여러 달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아마 틀림없이 지금보다 발전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라고 해서 자, 컨텐츠를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다 제작을 하고 손을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가져다 드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퀄리티도 자, 결코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많은 도움들 잘 받으시기 바라고 올해가 오늘 이제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번 달 정도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자, 굉장히 충만한 상태로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그 페이스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점검해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또 어디를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를 자, 사실은 피드백을 주시는 부분을 보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개개인적으로 다 제가 진단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쪼록들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진단들, 뭐가 지금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좀 점검을 잘 하셔야 보완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결과도 이제 좋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모쪼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그 뭐 세계 경기도 좋지 않다고 하고 뭐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더 좋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뉴스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우리에게 소산할 구멍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언제나 기회는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